안녕하세요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전실부터 곧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무광 포셔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하부 띄움 시공 플러스 조명되어져 있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다섯 칸 짜리가 들어가져 있겠습니다 내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신발은 상당히 넉넉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템바보드로 되어 있는 오른쪽 벽면인데 그 옆으로 대형 팬트리 룸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장만 짜셔 가지고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왼쪽 공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주방 있고 그다음 작은 방두개 있고요. 거실이에요. 뒤쪽으로 다용도실 하나 더 있고요. 이쪽은 이제 약간 오픈형 가변 형태의 방이 하나 더 있고, 안방, 그리고 욕실, 세탁실 순서 되겠습니다. 세탁실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화이트 문을 열면은,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벽면 탄성 코팅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콘센트와 수전이 딸려 있기 때문에 세탁기만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욕실 그레이 색깔의 바닥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의 벽면 거울형 수납장 욕실 선반 반달형 세면대 변기 스프레이 거는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따로 뭐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안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안방 천장에 LG 위센 시스템 에어컨 되어져 있고요. 오늘 창 전체적으로 LX 하우시스가 쓰고 있고 벽지는 합지이겠습니다 안방 안쪽에 있는 욕실, 메인 욕실과 동일한 벽면 바닥이고요. 샤워기, 세면대. 뭐 특이한 점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 포인트 중에 하나 될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분리형 공간으로 방 하나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바닥 포셔린 타일이네요 줄눈 시공되어 있고 이쪽에는 다운라이트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그 옆으로 이리 거실 위치하고 있고요 채광 상당히 괜찮고 천장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 조명 들어가져 있습니다 LED 거울 큰 걸로 통짜로 해가지고 정사각형 구조로 빠져 있고, 현장에 LG 스센 시스템 에어컨, 그 옆에 힘펠거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비쳤을 때 주방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주방 기억자 형태의 우드 필름 적용되어 있고, 빌트인 무선 충전 기능 갖추고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 냉장고 박스 나오고요. 상부장, 하부장, 거위 목수전, 가스 차단 기는 별도로 없지만 가스 밸브가 있습니다. 아 여기를 안 보여드렸어요. 음, 이쪽도 이렇게 부분 율이쳐져 있는 문을 열면은 세탁실로는 쓸수 없고 말 그대로 다용도실. 애벌 빨래하기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공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프레이건 있고 보일러실 같은데 열면은 보일러실이네요. 나비앤거 보일러 쓰고 있고요. 루버창으로 그리고 바닥면 조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잔짐들 넣으시면 되고요. 이쪽 방 살펴볼게요. 작은방 2번이고요. 사이즈 참고하시고 벽면로 이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편에 있는 작은방 3번 되겠습니다. 쪽도 사이즈 참고하시고 특이점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포룸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더보기 상세 설명 또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